커피숍을 떠나자. 엠블랙 3주년 팬미팅을 팬분들을 위해서 엑스제팬이 와요. 집에 데려다 주고 통화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잘 찍어! 따가지고 찍어! 괜찮아? 대충 입었을 때 먹는 거야. 이게 무슨 고기야? 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목에 걸린다. 이거 기도 하는 거 맞아요? 고기 하나 먹을까 봐. 야, 고기를 못 잡겠는데, 이거? 맞아. 그거 내려면 기름기 있다, 땡. 다 아, 두 분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 김태섭 씨? 대한독립 만세야! 와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몰마마의 쿠킹 스튜디오. 자, 오늘은요, 샐러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보조요리사님이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이어트만 15년간 하셨다는. 그렇죠. 예, 뭐, 예. 이제는 뭐 도가 터서 그냥 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식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몇 킬로까지 나가봤죠? 한 74kg 정도. 74kg면 정말 걷기가 힘들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어떻습니까? 새털같이 가벼워. 새털 띄워주세요, 선생님.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살을 빼주면 이렇게 뛸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뛸 수 있어요. 발가락 쥐가 좀 났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샐러드는 놀라지 마세요. 아우, 난 정말 놀랐어요. 엄마표 손두부 되겠습니다. 손두부. 맞춤 봐주세요. 제가 깨끗해지는 느낌. 깨끗해지는 느낌. 이분이 맛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까. 두부가 아니문이다. 두부가 아니문이다. 우리 프로 가장 애청자예요. 네, 네. 예, 가장 애청자예요. 네. 예. 왜 그러세요? 아, 씹고 오세요, 씹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울지 말고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만든 두부 맛이 나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장송에. 노인당에서. 다 끝이 보입니다. 두부를. 두부를 길면 안 봐, 사람들. 두부를요, 깍두썰기로 먹기 좋은. 아주 이렇게 해. 먹기 좋게 이렇게 해갖고 한 번에 넣어야 돼. 한 번에. 다 이렇게 한 번에 넣고요. 당근도 깍두처럼 그냥 이렇게 뚝뚝. 아, 소리 좋네요. 소리 좋네요. 자, 여러분, 잠시 후에 이 요리쇼가 끝나면 지호의 불쇼, 지호의 불오겹살쇼가 이어지니까 잠시 후 채널 고정하세요. 자, 오늘의 정말 건강식 절대로 양념은 하지 마세요. 살찌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양승호 씨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양승호 씨, 요요 양승호 씨를 위한 두부 야채 샐러드. 네,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불꽃 오겹살 쇼 지호 선생님께 채널 넘기겠습니다. 지호 씨 나와주세요. 예. 무당은 소미한다.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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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면 어떻게 고기를? 누나 내가 많이 줬잖아. 이거 맛있어요. 꼬리 야, 내가 구울게. 야, 됐어, 우리가 구울게. 꼬리 먹어. 소미야, 너 남자친구 몇 번 사귀어봤어? 너 재민이한테 관심 있어? 쟤는 지호한테 관심 있어? 아, 지호 이제 식사했지? 네. 저 이제 안 좋아요? 그렇다고 뭐 지호가 싫은 건 아니잖아. 예전보다 네. 별론 거지. 그러면 네. 누가 지금 괜찮니? 같이 해보니까. 솔직히. 기대 준 걸지 마. 아, 아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실라. 근데 이거는 왜 다 다성형 다 각자의 매력이 매력이 넘치지. 아니요.
준이 오빠가 되게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준이 오빠가 되게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야, 심지어 없는데 빌렸어. 미로 오빠도요 되게 많이 2등. 말... 야, 너 2등이야. 2등이야? 네. 2등이야? 사투리 나온다. 2등이야. 그래요? 3등 누구야? 3등 누구야? 승아 오빠요. 야, 지호 너무 밀렸다. 지호 너무 밀렸어. 5등은 5등 구력이니까 그럼 4등만 말해. 4등만 말해요. 4등만. 5등. 3등 오빠요. 우리 5등은 몰라요. 우리 5등 몰라.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원래 환상이 너무 크면 실망은 그래. 커보는 것 같아요. 네가 환상이 너무 컸어. 근데 첫날부터 확 실망해버렸어요. 첫날부터 확 실망해버렸어요. 비밀로 해주세요. 당연히 비밀이지. 방송에만 나갈 거야. 지호만 방송 안 보면 되지 뭐. 맞아. 잘 구워졌지? 근데 니들 거의 이렇게 못 왔지 어디. 텐션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녹화니까 스케줄이면서도 스케줄 속에 휴가지 저는. 그치. 너희 다섯 명이 만났잖아. 이게 첫 인상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 일단 민우는 건방졌어요. 민우는 건방졌어요. 네. 이미 마음속으로 어차피 회사에 대통령을 내고. 아, 약간 그런 건방짐이 아니고 약간 저를 친구 보듯이 하는 느낌. 아, 맞아. 시골에서 왔으니까 서울 사람만 지고 싶지 않잖아요. 아, 그치. 아, 나도 다 알아, 뭐지. 머리띠를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 보였었어요. 그래서 친구인 줄 알았죠. 이제 팀장님이 소개시켜요. 아, 큰형이니까 네가 말 잘 듣고 하니까 그때 그 약간 질린 표정 아직도 좀 기억을 하는데 난 죽었구나. 네. 그 다음날부터 굉장히 깍듯한 예의 바른 친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좀 됐었죠. 지호가 이제 얼마 차이 안 나서 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천룡이가 제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요. 네. 이미 세뇌 교육이 완성이 되어 있을 무렵 이제 막내 교육이 끝났을 때요. 네. 저는 딱 연습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자꾸 조조조 따라다니고 근데 하는 일도 없어서 계속 따라다니고 그림자처럼 막 이렇게. 그래서 아, 쟤 뭐지? 얘가 눈만 이렇게 또 계속 따라다니고 경기하면서 새로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천둥이가 왔을 때 형 산다 가방 동생 산다 가방 그때도 이미 정보를 정보통이었어요. 정보통. 네. 집에 정보통이었어요. 완전 정보통이었구만. 네. 그래서 자기가 위기에 놓인 것도 자기가 잘 먼저 알았어요. 제가 이제 그 대표님 컴퓨터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봤어요. 재밌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서 같은 일이 어 문서 비밀 문서 네, 연습생에 있지 따라가지고 네, 뭐지? 또 알려줘야지 보고 있는데 잘리기 위험도 있잖아요. 거기서 엄청 그래서 오! 그래서 그 이후로 맨날 물어봤어요. 저 잘리나 봐요. 저 잘리나 봐요. 하루에 수십 번씩 물어봤어요. 맞아요. 잘리나 봐요. 이제 빠지기 직전에 갑자기 비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네 엠블랙 데뷔할 거야 했는데 우와! 이랬는데 너는 빠지는 줄 알았네. 네, 갑자기 데뷔할 거야 했는데 아 덜렁대고 안 덜렁 안 덜렁 가수? Yeah, amigos. The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어깨를 흔들어 춤춰보자 신나게. The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누구 뭐라 해도 난 끝까지 이겨내. 그대 날 바라봐요. 날 바라봐요. 난 절대 바뀌지 않아. 난 절대 바뀌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그대를 향해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면 다 잠옷을 입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쵸. 우리는 그대로 어쩌면 이렇게 야외 복장 그대로 그제 해가지고 그냥 옷에 다쳤어요 지금 이런 데 검은 거 막 탄 거 있고 막 아까 피구하다 넘어지고 막 이런 거인데 우리 그런 거 하지 마요 싸움 날 것 같아요 네가 제일 열심히 했어 승호랑 전 열심히 안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고민했어 진짜 뭘 할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준비했어. 섭섭한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랬구나. 상대방은 화는 못 내. 그냥
그랬구나 하고 이해만 할 수 있어. 그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승호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아, 그럼 서로서로 새로운부터 아, 승호한테 좀 해볼까? 다 다겠지 뭐. 아니야. 아니요. 손을 잡아야 돼. 승호야, 나는 성남 전지현이었고 어디 가서 예쁨만 받고 다니는 예쁜 여자아이였는데 맨날 나한테 남자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서운했어. 아, 그래서 서운했구나. 네 첫 방송 때부터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듣고 눈물부터 보이지 않았니? 이게 가사만 안다 된 게 아니라 노래를 모르니까 너무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야 진짜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남들이 봤을 때 그건 뭐라고 생각하겠니? 내가 적당히 했었어야 됐구나. 내가 처음부터 온 게 아닐 것 같구나. 그래서 너는 아까 나 피고할 때 나만 맞추더라? 높이 올라 멀리